혹시 권태기예요? 권태기 아니 네? 몰라요? 뭐라고요? 권태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혁재 씨가 준비했어요. 네. 요거 아주 재밌습니다.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자가 진단을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. 먼저 남편 맞는지도 몰라요. 혹은 아내의 손길이 닿으면 깜짝깜짝 놀란다. 이럴 때 있어요. 이럴 때 있어요. 왜 있어요? 왜 있어요. 있어요. 왜 이래? 뭔 일이야? 가족끼리 뭐 하는 짓이야? 그렇죠. 네. 두 번째. 나에게 무슨 말을 시키든 무조건 짜증부터 난다. 자, 세 번째. 부부 관계를 하면서 다른 생각이 나거나 얼른 끝나기를 기다린다. 배우자가 없는 생활. 친구를 꿈꾸고 난다. 이혼을 자주 생각한다. 네. 다섯 개 항목 중에서 몇 개 정도가 본인이 맞다고 생각되시는지 좀 체크를 해보셨을 텐데. 네. 자, 한번 여기 한번 저기 두 개 이상 된다. 체크한 게 두 개 이상 한번. 두 개 이상 된다. 자,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. 두 개. 나도 두 개. 두 개. 최은경 씨도 두 개. 임무성 씨, 네. 이경재 안사님 또. 우리 마담들 안 계세요? 아니 두 개가 있을 때도 있죠. 아, 그럼 두 개. 네, 막내.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. 저는 두 개. 네, 이혜정 선생님. 아니 두 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게 손이 닿는지 않는지 조차를 못 느껴요. 개수를 셀 수가 없죠. 손이 닿을 수가 없다. 네.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중에 무려 항목이 두 개 이상 체크가 되신 분들은 권태기라고 보시면 된대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음악 작업을 좀 하는데요. 네. 남자들도 집에 혼자 있으니까 뭐 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. 여자들이 집에서 뭐 하나 했더니 보니까 정말 할 게 많은데 집사람이 늘 나가 있는 사람이니까 항상 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뭐 작업을 하는데 옆에 누가 떡 서 있어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, 저는. 떡 써 있는 게 너무 너무 아니 집사 노사 씨가 그러는 거야. 아니 내 집에 내가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놀래? 뭐 하고 있었어? 맞아.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가 딱 나타나니까 왜 이렇게 놀래?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놀라더라고요. 이것도 권태기. 저희도 노사연 씨가 소리 없이 들어와 서 있으면 깜짝 놀래. 아니 최은경 씨는 저기 뭐 몇 번 막 뭐가. 아 저는 근데 이게 좀 하나 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을 시키든 짜증 나는 건 아닌데 저희 남편은 네, 그러니까 제가 늘 아침에 모든 그 엄마들이 아들 옷 양말부터 세팅해 주듯이 그런 걸 해놓은 버릇이 됐어요. 저희 남편한테 아, 이렇게 입어 양말 이거까지 늘 버릇을 해놓으니까 근데 난 이제는 하기 싫은 거예요. 근데 우리 남편은 그 버릇에서 이거 입어. 이거 입어. 아침에 하는데 나는 막 이제는 막 아무거나 입어 하고 싶어요. 근데 이제는 우리 남편은 이제는 그거를 늘 해주던 네. 게 있어가지고 늘 물어봐요. 근데 아내가 이쁘다 그런 거 입으면 좋잖아요.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마음이 쓰여서 아이 거기는 이거 하 이러다가 어느 날 내 거에 치이고 나도 바빠 죽겠는데 물어보면요. 맞아. 그렇지. 정말 이상한데도 너무 예뻐. 나가. 너무 예뻐. 나가. 완벽해 나가 이제 나가면 돼 이렇게 그런데 이게 남편들이 두 번째 게 해당이 네. 되나 안 되나 남편들이 첫 번째 항목 네. 아내의 손길이 닿으면 깜짝 이게 남편들도 있는데요 네. 신혼 초에는 네. 아니 뭐 터치가 어디 있어요 눈만 봐도 막 텔레파시처럼 느껴지잖아요 와, 바로 불 붙잖아요 뭐 네. 장소고 뭐고 뭐 중요치 않잖아요 그래요? 네 근데 어느 순간 됐는데 손을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아내가 손을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 혼자 수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왜 만지지? 잠깐만, 왜 무슨 일이지?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?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? 막 이러면서. 아, 젊은 남자도 그런구나. 그 책도 쓰셨잖아요. 아내가 샤워하면 왜 요리를 하시는 거야? 그러니까 왜 요리를 하세요? 아내가 샤워하는데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샤워할 때 요리한다는 거는요. 아내가 샤워하는 시간이 저는 싫었어요. 그 시간에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. 20분, 30분 정도 되더라고요. 몇 세 그래서 세요? 그거를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하다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 항상 여자가 늦는 게 20, 30분이잖아. 20, 30분을 뭐를 할까 해갖고 20, 30분에 냉장고를 털어서 요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랬더니 아내가 나와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맥주 한 잔 딱 마시고. 그게 아니라 샤워하고 나와서 빨리 먹고 배불러서 잘하는 거야. 먹는 걸로 충격시켜주려고. 채미야가 젊으셨을 거예요. 젊으셨어요. 장난으로 그러잖아요. 부인의 그 샤워 소리가 무섭다는 측면들이 있잖아요. 가장 좋은 수면제가 빨리 잠이 들어요. 저 샤워가 끝나기 전에 잠이 들어야 돼요. 죽는 거 같은 거야 이런 거죠. 실질적으로 그 책이 나올 때 이벤트 놀이를 했어요. 네. 아내가 샤워할 때 나는 땡땡땡하다. 무섭다가 제일 많았어요 남자들이. 100년의 권태기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예. 마지막 주제로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. 예, 어맹남 네. 마담님의 이야기를 박수로 네.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그래요. 우리가 예뻐하는 거 이런 것도 정신적인 거고요. 뭐를 주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정신적이지만 방황하지 말아요. 안 돼. 뭐 아 안 되는 계절이로구나. 어? 아 이거 가을이로구나. 인생의 가을. 이게 인생의 겨울이로구나. 이렇게 포기하는 것도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. 내 자연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 인생을 잡아다닐라고 그러면 자기만 다쳐요. 놔둬요 흘러가게. 나는 그렇습니다. 뭐 그 부부지간에도 권태기다. 그럼 나는 아니다. 너 권태기면 네 맘대로 해라. 어? 놔둬야지. 그 사람 권태기라는데 교육시키고 책 읽으라 그러고 어저저저저저 결혼 설명해주고 뭐 장어 삶어 먹이고 그거요. 고역이에요. 자연이 놔두세요. 인생은 흘러가는 거예요. 그러면 나한테 내가 이게 권태기구나 하고 느꼈을 때 밥으로 극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? 밥으로요? 먹는 걸로요? 먹는 걸로 씹어 먹었어요. 아니 수박 뭐 씹어 잡아 먹을 거 있어요? 되지도 않지. 힘으로도 안 되니까 음식을 씹어서 먹었어요. 사람들이랑 같이. 그렇게 하고 남편이 목관통 들어갈 적에는 그냥 근데 그냥 이렇게 안 보는 데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 해소하고요. 정면으로 대고 이래봐요. 팔 부러지지 괜히 큰일 나요. 너무 심하게들 그러지 말아요. 그러려거니 이렇게 하면 돌아올 거는 그냥 제대로 돌아오고 안 돌아올 건 아세 안 돌아와요. 그럼 없는 힘 치고 살아요. 어? 강제로는 하지 말아요. 예정마담님은 인간은 강제로 안 돼요. 어떻게 극복하셨어요? 권태기. 저는 최악의 권태기였을 때 유학을 갔었어요.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러 제가 이제 요리 선생으로 한참 돈을 모아서 이태리로 이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유학을 갔었고요. 지금은 조금은 뭐 권태기라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제 저희가 주말 부부로 사니까 자연스럽게 사흘을 떨어져 사니까 그저 작은 이별, 작은 만남 이렇게 사니까 이제 괜찮은데 사실은 가다가 정말 마당에서 풀 뽑는다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만 봐도 그냥 한 대 주워박았으면 싶을 때도 사실 그럴 때도 있죠. 그럴 때는 그냥 미운 생각해요. 그냥 미운 생각하고 예전처럼 굳이 냄비밥을 해서 뭐 그렇게 밥을 해서 고슬고슬하게 지어서 주려고 하지 않고요. 그냥 선생님 지금 말씀대로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식은 밥 있으면 식은 밥 줘요. 예전에는 꼭 그래도 따뜻한 밥을 해서 주고 내가 미쳤지를 했는데 저 지금은 미쳤지 안 하고요. 그냥 된장찌개 끓일 때 풋고추 안 씻고 그냥 썰어서 넣어요. 그렇게 하고 그래도 괜찮더라고요. 큰 병 안 나더라고요. 괜찮더라고요. 다 안 죽는데. 그러고 나면 제 마음이 조금 미안해서 또 미안한 마음으로 또 매실차 한 잔 갖다 줘서 또 중화시켜주고. 중화시켜주고. 네. 그렇게 가는 걸로 예봤어요. 매실이 시뚱둥이에요.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데 지금은 뭐 이거를 얘기로 들으시니까 아이 저 옆에 내 독한 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냥 그 상황을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제 마음 있는 그대로를 맞아. 조금 미우니까 지금은 조금 미워할게 내 마음이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좀 좋은 눈으로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요. 어떻게 생각하고 보면 없으면 어떡하지? 이렇게 그래. 생각하면 그럼요. 순간이 좀 지나가더라고요. 네. 그게 제 극복법인 것 같아요. 네. 변신을 좀 해보세요. 변신? 변신. 네. 변신이라고 해서 뭐 인디언 같이 그렇게 허근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. 네. 옷을 좀 해입어요. 뭐 양장장가 뭐 몇십만 원씩 달래고 그건 뭐 그러지 말고 시장 가요, 시장 가요. 우선 내가 안 입던 색깔을 한번 입어보세요. 안 입던 스타일로 한번 입어보세요. 립스틱이라도 보통 때 1도 흐릿한 거 바르면 빨간 걸로 한번. 진한 거, 진한 거. 지저분한 거. 오케이. 그렇게 해서 나를 변신시켜보세요. 그러면 좀 위로가 돼요.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